이게 뭘까요? 그냥 빈 화분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바로 이렇게 콩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 새싹 재배기로 해가지고 콩나물을 길러 먹곤 했는데, 집 정리를 하면서 중간 봉을 하나 못 찾아서 지금 부품만 따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자동 새싹 재배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콩나물을 길러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빈 화분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 살짝 밑에 거즈를 대고 콩나물용 콩을 넣어서 반나절을 불려두고, 그리고 이렇게 한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부엌 일을 할 때는 잠깐씩 이렇게 물을 담궈두고 이렇게 잠시 두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담가두면은 부러지고 불려지고 그 후에는 또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일들이 끝나면 이 뚜껑은 다시 이렇게 물기를 빼고 이건 물을 부어준 다음에 그냥 비우고 뚜껑을 이렇게 엎어주고, 이렇게 해도 밖에 뭐 일이랑 하고 왔다가 다시 부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물을 주고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보면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싹이라 해야 되나, 뭐지? 뿌리가 살짝씩 내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제대로 된 콩나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 새싹 재배기로 할 때는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물이 빠지고 하다 보니 더잘 자라는데, 요거는 물 공급하는 횟수도 적고 해서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한 2, 3일 더 있으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콩나물, 빈 화분에 기르기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통에 담아서 물을 자주 주지 못하고 가끔씩 주다 보니까 자라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벌써 4일째가 됐다고 어제 하루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뿌리가 보면은 어제는 1cm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2cm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히 콩나물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없을 때는 콩나물이 물기가 빠져 있다가, 제가 부엌에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물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서 가득가득 채워줬다가 흘러내리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물을 공급해주고, 뭐 설거지를 하거나 할 때는 잠깐 물에 담궜다가 다시 물기를 빼주고 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해주고 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빈 화분에 콩나물 기르기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를 열어보면은 어제보다 제법 더 살짝 더 뿌리와 줄기가 길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뚜껑으로 닫았더니 색상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